우리 끝났어요 시즌 1? 그게 아니라 좀 더 재밌는 아이디어가 우리 전에 막 말했던 게 많잖아. 그 예를 들면 제주도에 해물라면 집을 사는 거. 맞아. 해안가 해물, 쪽에. 어, 해물라면 집을 운영을 해서 장인라면을 이용해서. 그래서 제주도의 신선한 식재료들. 이게 하림의 뜻과도 맞잖아. 맞아. 회장님의 그 형이 4개월 전에 막 얘기했던 건데. 음식 관련 유튜버들하고 콜라보도 좀 많이 했어. 합방. 예를 들어서 허영만 선생님. 저거 MZ세대에 어울린 종원이요? 음식에 조예가 있는 네. 승우아빠 어때요? 셰프의 기본 자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유튜버의 또 리더이기도 하니까 그분 방송 되게 자주 보는데 되게 깨어있으시던데? 안 아끼고 재료를 막 더미식의 뜻과도 일맥상통하죠. 재료에 안 아끼는. 그럼 승우아빠는 합방 준비하세요. 승우아빠님 상하러 합니다. 이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. H마트라고 되게 커요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트예요. 그 미국 전역에 거의 100개 정도 있어요. 그거를 한번 출시해보는 거지. 그렇게 해서 해외 진출을 한번 우리가 그래서 그 H마트에서 시식회 내가 요리할게. 나 좀 잘하지. 하여튼 우리가 막 너무 서울에서만 했잖아. 전국으로 맞아. 좀 다니면서 맞아 그게 좀 아쉬워.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인라면을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푸드트럭을 타고 밥차처럼 가는 거지. H마트가 100개 있었다고 했잖아. 100개 도시를 진짜 형 지니어스야. 왜 지니어스 오라고 하는지 알겠어. 어? 델마와 루이스. 그러면 운전해서 너무 괜찮아. 이거 계속 살을 붙여. 푸드트럭 장인라면 푸드트럭으로 장인라면을 다 둘러. 이거 CG 한번 해주세요. 그리고 반대편에 더 미식바. 그래서 장인라면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도시에 딱 서서 그 푸드트럭 연 다음에 너 먹어볼래? 와 외국 사람한테 진짜 한번 직석해서 피드백 받아보면서 이것이 한국의 맛이다. 밥찬 진짜 좋은데 진짜 둘이서 한 달 동안 H마트를 다 다니는 거지. 회장님 보고 계세요? 10억만 쏘세요. 밥차 많은데 1억 라면 싫고 10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미국 전역에 제대로 홍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괜찮죠 형? 나머지 9억은 어디다 쓰니? 그래 자 여튼 뭐 할 거예요 저희 시즌2는? 고민한 것 중에 스튜디오 촬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. 우리 전에 태백산 갔을 때 기억나? 고깃집 고기 먹고 나서 그 라면. 장인라면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잖아. 그래서 장인라면을 일단 크라운 돼지에 입점시켜줘. 냉면 대신에? 라면을 아무튼 하라고? 나는 고기하고 고기 먹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탄수화물 들어갈 때 장인라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. 근데 이제 또 날씨도 살살 쌀쌀해졌잖아요. 그래서 시즌 한정으로 한번 그런데 우리가 영업을 뛰면서 괜찮다. 우리도 한 켠에 그 태백산에 있는 즉석 라면 만드는 거? 즉석 기계. 그거 한 대 놓고 누가 협찬 안 해주나? 아무튼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영업하러 오셨습니다. 지금 가서 이거 도장 받아오면 되는 거야? 그 장점은 MSG가 안 들어갔어. 생선 머리띠가 뭐야? 이거 전에 아우 안 뽑히게 잘. 여기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님 빼고 다 바꿔요.